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핸들 조작이 가능한 최저가 고카트. 제가 만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최저가 고카트, 핸들 조작이 가능한 최저가 고카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게 조향장치 세트입니다. 조향장치 세트고, 요거는 10인치 발포 바퀴일 겁니다. 10인치 발포 바퀴. 요거 왜 요걸 썼냐면, 요게 최저가, 다른 바퀴들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싼걸 고른다고 해가지고 그 발포 바퀴 10인치를 사용했고, 뒤에는 여기에 요거, 요게 첫 번째 버전인데, 여기는 이제 공압 바퀴를 사용해서 공압 바퀴. 요거는 그거 펌프 가지고 이제 그 펌프 가지고 이제 그 공기를 넣는 그런 바퀴인데, 요걸 왜 앞쪽은 왜 발포 바퀴를 썼고 뒤쪽은 왜 공압 바퀴 썼냐면, 뒤쪽에 요 모터가 요게 이제 키즈카 모터인데, 요거랑 그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X자 요렇게 그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랑 요 바퀴랑 요걸 연결하는 중간에 허브가 있어. 허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걸 이용하려고 하면 허브를 따로 제작해 줘야 되는데, 요걸 이용하면 지금 기성품인 허브가 따로 팔아 가지고 요 바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압축전지 15V 압축전지를 이용했고, 여기 전진우진 요거 핸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그 워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뼈대는 2x4를 이용했고, 핸들은 지금 U볼트랑 연결 너트랑 전산 볼트를 어떻게 이중 너트로 체결했고, 여기 핸들 축 요거는 어떻게 유니트 볼트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했고, 핸들하고 축은 어떻게 이중 너트 가지고 체결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재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공압 타이어부터 해가, 요거 제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압 타이어, 그이 재료 요 지금 자료는 전국기술교사 모임 홈페이지에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공압 타이어, 지금은 이상하게 한달 사이에 물가가 엄청 많이 지금 올랐더라. 이것도 지금 가격이 15,000원으로 올랐고, 제가 처음에 쭉 해가 해보니까 18만 1,190원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인플레가 와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인플레가 왔는지. 그래서 보시면 공압 타이어 뒷바퀴, 바퀴 연결 허브, 조향 부품 세트. 요주 제가 나중에 지금 여기 지금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요거 나중에 다시 제 홈페이지 요 사이트를 어디서 샀는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조향 부품 바퀴 축 핸들 기어 박스 전후진 스위치 DC 모터 컨트롤러 8인치 에어 바퀴 뭐 등등 연결 너트 전산 볼트 유니트 베어링 압축전지 등 요게 기본 재료고, 요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압 바퀴 쭉 해가지고 U볼트.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여름방학 때 고카트 지금 또 방과후 수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U볼트 요거 핸들 부분이 되게 부품이 몇 가지 되는데, 요런 거안 쓰고 그한 번에 또될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나중에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쭉 이런 부품들이 쭉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공구는 전동 드릴, 직소, 앵글 그라인드. 요거는 뭐냐면 전산 볼트를 자르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새로운 방법은 요 키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요거 또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와이어 스트립이 전선 깔때 필요하고, 요 납땜할 때 스패너, 공기 주입기 이것도 공압 타이어를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데,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합니다. 자, 제작 과정은 우선은 그 고카트의 그 베이스 프레임을 뭐로 만들었다. 2x4 구조목을 이용해서 만들었지. 요 길이를 저는 기본 사이즈를 1m 정도로 했고,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로 지금 요 땄거든요. 요 딴 이유는 요 그 조향 부품 세트 요걸 여기 앞에다 연결하려고 하니까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 요 부분이 걸려가지고 요걸 딱 따니까 요게 핸들 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되었고 요거 조향 부품 키트 요건데 요거는 그 실제 그 사면 여기에 딱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은 앵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또 요 발포 바퀴 구멍하고 요 조향 세트 요 구멍하고 그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알루미늄 파이프를 딱 하나 넣어가지고 요 구멍과 요 축 사이 거리를 딱 맞춰가지고 체결을 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저는 그 방식을 이용했는데 선생님들은 한번 다른 방식 있으시면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자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 학생들이 만들려면 다 자유롭게 그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가지고 프레임 만들고 조향 세트에 조향 부품 세트에 바퀴를 답니다. 바퀴를 달고 난 다음에 이제 조향 세트랑 어떻게 프레임을 이렇게 결합합니다. 결합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볼트 나사로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다가 이제 키즈카 모터 기어박스를 이제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바퀴에다가 이제 바퀴 허브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뒷바퀴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핸들축 거치대를 이제 제작해가지고 연결합니다. 자, 요거 할 때 나사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직각 철물을 이용하면 좀 작업하기가 편했었습니다. 편했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나사를 박아도 되고 직각 철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박고 난 다음에 또 밑에서 한 번 더 작업해 주니까 요 부분이 튼튼하게 잘 작업이 되었습니다. 요 각도 요것도 자르는 것도 또 일이죠. 하여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유볼트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 너트 하고 여기에는 이중 볼트로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서 저는 여기 용접을 했는데 이중 너트를 체결해도 충분히 여기에 강도를 견디더라. 풀리지도 않고 이중 너트 하고 연결 너트 또 이중 너트 전산 볼트 하고 여기 유닛 베어링 두 개를 끼워주고 난 다음에 윗부분 핸들 하고 여기 이중 너트 대화사를 양쪽에 끼우고 이중 너트를 하니까 여기 핸들축 부분도 잘 됐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 다 용접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용 안 하고 전동 부품몰에서 보니까 요거랑 키트 세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걸 이용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는 사용해 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 전산 볼트 이용하면 이 부분 길이를 내 차에 맞춰가지고 길이를 잘라내야 돼가 앵글 그라인더가 잘라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만들 때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요 핸들 축을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차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 요 그 길이 부분을 이제 딱 조절해 가지고 요걸 어떻게 그라인더 가지고 딱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정하고 이제 유니트 베어링을 여기 거치대에 이제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요 부분이 이제 그 흔들려 가지고 저는 요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하고 핸들 거치대 지지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고 난 다음에 배터리 거치대를 가운데 보고 이게 또 무게를 배터리를 요 뒤쪽에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딱 전진하다 멈추면 이게 뒤쪽이 무거워가지고 차가 앞쪽에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항상 차의 무게 중심은 가운데 부분에 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가운데 여기 저는 요 그 하판 하나 놓고 여기 그 배터리 압축 전지를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터 컨트롤러 좀 이따 그 모터 컨트롤러랑 이런 거 전선 배선을 어떻게 하는 것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터 컨트롤러를 여기 뒷부분 설치하고 이제 전선 저 모터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선은 장원선 전선을 이용했어요. 장원선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납땜을 해주고 회전 방향을 잘 생각해 가지고 요 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똑같이 회전할 수 있도록 선을 연결해서 모터 컨트롤러에다가 딱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선하는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전원선 이제 모터 컨트롤러 전원랑 전원선 여기 전원선 연결하고 납축전지 연결 납축전지 연결할 때 여기 그 요 커넥터가 있거든요. 커넥터를 딱 그 해가 사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 해가지고 딱 연결하면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트 부분 저 시트를 요런 판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싼 의자 자식 의자에 타니까 좀 더 좋았습니다. 자 고정하고 난 다음에 요거 전후진 스위치가 있네. 전후진 스위치 연결하고 난 다음에 원래 모터 컨트롤러에도 전후진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작아요. 폼이 안 나가지고 요걸 다니까 좀 더 예뻤습니다. 요거 똑같 모터 컨트롤러에 있는 그 그대로 배선을 요렇게 해서 납땜해가지고 딱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스위치 여기 연결하고 하면 완성. 요렇게 완성이 기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어디서 사냐 하면 부품은 자 전동 부품몰 말고 먼저 디바이스 마트를 가면 디바이스 마트 가면 여기서 뭘 검색하냐 하면 전동차를 검색해 보면 자 전동차를 검색하면 자 나왔나 검색 엔터 검색해라. 자 전동차를 검색하면 왜 안 나와. 이제 나옵니다. 속도가 좀 늦습니다. 자 전동차를 검색하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퀴 연결 허브 있죠. 바퀴 연결 허브 요거 전동차 허브랑 그리고 공압 타이어 그리고 기어박스가 있는데 기어박스 요거랑 전동차 샤프트 그리고 전동차 토글 스위치 예, 뭐 그리고 뭐 타이어 세트 자 다시 자 여기서는 요정도 사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여기 디바이스 마트에 오셔가지고 전동차를 검색해서 부품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여기 전동차 연결 바퀴 연결 허브 그리고 전동차 공압 타이어 그리고 전동차 기어 박스 그리고 전동차 샤프트 토글 스위치 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네 가지 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냐면 EPM E/PM EPM이 뭐냐면 전동 부품몰이나 사이트거든요. 전동 부품몰 여기서 재료들을 쭉 다 사시면 됩니다. 전동 부품몰 여기 가시면
부품들이 쭉 전동카에서부터 전동휠, 전동보드, 자작, 공구부터 해가지고 쭉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가냐면 전동카 DIY 부품 있죠. 전동카 DIY 부품. 여기 가시면 여기 전동카 DIY 부품, 조향 부품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걸 딱 클릭하면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쭉 밑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조향 부품 세트. 조향 부품 세트. 요거. 조향 부품 세트가 있습니다. 조향 부품 세트. 요거 사시면 요까지 다 와요. 요까지. 요거 핸들 축 요 막대까지. 네. 조향 부품 세트하고 아까 보시면 그 디바이스 마트에도 뒷바퀴 축 샀는데 디바이스 마트에서 사시지만 여기서 사세요. 여기 더 싸더라고요. 요거. 뒷바퀴 축 하고 바퀴 요거. 바퀴 발포 바퀴 요거 하고 핸들 요거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랑 여기서 전동 부품 바퀴 핸들 뒷바퀴 축 요거 사시고 또 어떤 거 사시냐면 기어박스 요거 아닙니다. 요거 보시면 3만 RPM이 있고 27,000 RPM인데 요거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너무 빠르면 여기서 열이 나고 잘못하면 이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 빠른 거 쓰시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 자작카 핸들 요걸 쓰시면 조금 더 멋있어요. 아까 거기 있는 거 말고 요거 자작카 핸들 300 요거 쓰셔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중요한 거 요거 바퀴 연결 아답터 바퀴 연결 아답터에서 아답터 요거 여기서 지금 몇 번이냐면 여기 아답터를 잠깐 나중에 요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부품을 사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뭘 찾아야 되노? 자, 여기서 페달 스위치 요거랑 요거 사셔야 되고 페달 스위치 사셔야 되고 그게 안 나오죠? RPM 여기 있다. 키즈카 국화 모양 기어 박스 해가지고 15,000 RPM 요거 쓰셔야 됩니다. 요거 쓰셔야지 예. 한 어른들이 타도 괜찮습니다. 요거 15,000 RPM 요거 쓰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뭐 스위치도 써도 좋은데 스위치 써도 좋고 키즈카 스위치 요것도 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PM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자 저는 이제 11번가를 주로 이용하니까 여기서 어떤 부품 여기서 필요한 거는 모터 컨트롤러 저는 25,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는데 요즘 모터 컨트롤러 12V 요걸 딱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어떤 거 쓰냐면 가격이 여기 보면 쭉 종류가 다양한데 요거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서 45,000원 돼요. 45,040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25,000원인가 이랬는데 45,000원으로 지금 한번 볼게요. 45,000원이에요. 45,000원. 헐 완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모터 출력구 전원 끝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요 정력 전진 우진 스위치 요 부분 아까 키즈카 그 전진 우진 스위치로 그대로 선이 세 가닥이거든요.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되고 자 요거 하고 또 그리고 납축 전지도 여기서 사시면 되겠고 오케이 뭐 요 정도면 이제 부품들 뭐 웬만한 거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1번가랑 전동부품몰이랑 전동부품몰에서 주로 사시고 보자. 여기는 요거 공합타이어 공합타이어를 안하고 지금 저도 안해요. 공합타이어 저는 공합타이어를 썼는데 요 바퀴를 지금 써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바퀴 써서 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안 해봐가지고 자 기어박스 요거 여기 보시면 해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자, 재료 소개랑 제작하는 방법 안내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뭇가지 하면 한 25만원 30만원 안에서 지금 다 해결돼요. 저는 저 18만원에서 지금 했는데 한 25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작은 생각이 70만원 정도 되는데 70만원 정도 작은 생각 만들 돈으로 두 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숲속의 생건 100만원 110만원인가 그렇던데 숲속의 생걸 사는 가격을 3대 4대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